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성북 공동육아협동조합 행복한 어린이집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불꽃놀이 최태형입니다. 어느덧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와 국화가 제법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꽃들을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죠? 쓰레기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을 꽃으로 편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인데요. 와보숑이 만나봤습니다. 게릴라 가드닝을 들어보셨습니까? 게릴라 가드닝은 1970년대 뉴욕의 공터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 30개국 7만여 명이 게릴라 가드닝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씨앗키트 받아가세요. 저희 씨앗키트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집에서 좀 키워보세요. 이거 좀 파셔서요. 네. 그 씨앗 심으시고 이게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물 빠지는 구멍 뚫어주시면 되고요. 뷰티풀 선데이도 지난 9월 28일 성북구 아리랑 도서관 주변에 버려진 짜투리 공간에다 꽃을 심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모여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고 비료와 물을 주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화분과 씨앗키트를 나누어주는 행사도 벌였는데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운동입니다. 일대 버려진 공간들을 업사이클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링의 뜻은 재활용 리사이클 플러스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창출한다는 뜻인데 벽화나 뭐 이런 꽃심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에 제철인 꽃이 코스모스여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뭐 꽃을 키웠다기보다는 그냥 뭐 작물 같은 거 상추나 고추나 이런 걸 키워보니까 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뷰티풀 선데이라는 봉사단체입니다. 저희는 성북구에서 버려진 화단이나 아니면 무단 쓰레기 상습 투기구역이나 흡연구역 같은 곳을 깨끗이 치운 후에 이런 꽃을 심거나 아니면 포인트 벽화 같은 것을 그리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단 구성원들은 저희 성북구랑 서울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으로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두들이 다 쉬는 일요일 날 좀 뜻깊은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름을 뷰티풀 선데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눠서 호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 일부러 꽃 한가운데다 담배꽁초를 버려놓으신다던가 아니면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아니면 밟으시는 분들이 꽤 계셔서 저희가 처음 활동을 하고는 많이 상처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단체나 활동이 많이 알려져서 같이 성북 구민 전체가 다 같이 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10월 26일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바닷분수에서 행사가 진행되니까요. 그때 오셔서 같이 씨앗키트도 만들어보시고 화분도 가져가시고 폐연수막 같은 걸 활용해서 인연지 금책이라던가 여러가지 것들 만들어가시고 또 EM과 쌀뜨물을 활용해서 천연세제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의 법칙처럼 도시에 버려진 공간에 쓰레기 더미를 계속 방치한다면 쓰레기만 점점 쌓여 우리의 환경은 더욱더 흉물로 변해가겠죠. 게릴라 가드닝에 동참하는 주민들이 많아져서 동네 쓰레기가 사라지고 예쁜 꽃으로 뒤덮어 뷰티풀 에브리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은 곳간이 채워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또 채운 만큼 조금씩 비워야 빈 공간이 생겨 다시 채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조금씩 비운다는 것은 이웃과 친구와 나눈다는 뜻이겠죠. 와보숑에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종암동에서 9월 27일 동네 벼룩장터가 열렸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서울 북부 드레생협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벼룩장터.
여기저기 볼 것도 많고 따뜻한 먹거리까지 금상첨화입니다. 생엽 조리로 만들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맛있어요. 싸기도 하고요. 오늘 행사는 저희 대살림 장터예요.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다시 파는 거 하고 망가진 것들을 고쳐주는 거. 그래서 칼 갈고 우산 고치고 그런 거 하면서 친환경 먹을거리 저희 재료로 이용해서 원가 이하로 저희감에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지역 주민들도 지나다니시면서 좀 많이 알게 돼서 저희로서도 좋은 점이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두루두루 배움터의 박지원이고요. 저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이들하고 노는 걸 제가 좋아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물건이 풍족하다 못해 넘치는 세상에서 망가졌다고 버리지 않고 고쳐 다시 쓰는 일을 예전처럼 흔히 볼 수 없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고장난 우산, 망가진 자전거를 가지고 나오고 주방에서 쓰는 가위나 칼을 갈려고 부산한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생각도 나고 참 재미납니다. 자기가 입던 작아진 옷의 주인을 기다리고 앉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되네요. 어른도 아이도 모두 동네에서 어울리는 추억이 하나 생겼군요. 작고 소박한 나눔과 아껴 쓰는 검소함이 있어 더 정겹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반갑고 즐겁겠죠? 10월은 동네 축제가 열리는 때입니다. 서늘한 바람에 옷깃을 세우고 걷고 싶기도 하고 나들이 계획도 많이 세우실 텐데요.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이 준비한 축제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성북 공동육아 협동조합 행복한 우리 어린이집을 부모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영화 제작을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민 최태영입니다. 처음 해보는 앵커 역할, 그리고 우리 마을 동네에 새롭고 의미 있는 소식들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역의 교육 문제, 특히 좋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그래서 늘 지역의 소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와보숑 주민 앵커 최태영이었습니다. Thank you.